안녕하세요, 팅클리입니다. 이번에는 천연 가죽을 이용해서 팔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3mm 가죽 4줄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마무리될 차석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식을 해줄 테스를 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이 가죽줄 4줄을 일렬로 모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줍니다. 이때 중요한 점이 이 가죽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뒷면은 가운데 이렇게 금이 있거든요. 금이 없는 깔끔한 윗면을 보이는 방향으로 두셔서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. 매듭을 할 때도 이 뒷면이 올라와서 매듭이 뒤집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집게로 짚어주시고요. 가죽줄을 1번 줄, 2번 줄, 3번 줄, 4번 줄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2번 줄인 빨간색 줄이 흰 줄, 1번 줄 위로 올라오고요.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. 4번 줄이 3번 줄 위로 올라왔다가 1번 줄 아래로 들어가서 왼쪽 두 줄, 오른쪽 두 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왼쪽 두 줄, 오른쪽 두 줄이 되었고요. 그 다음에 1, 2, 3, 4번이 됩니다. 2번 줄을 1번 줄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. 그리고 4번 줄을 3번 줄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 반대로 넘어갈 때는 이 1번 줄 아래로 가서 매듭을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1번, 2번, 3번, 4번 줄이 되고요. 2번 줄을 1번 줄 위로 한번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4번 줄이 3번 줄 위로 한번 올라왔다가 1번 줄 아래로 갑니다. 서로 뒤집히지 않게 계속 주의해서 해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2번 줄이 1번 줄 위로 한번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4번 줄이 3번 줄 위로 한번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쭉 매듭을 당겨주시면 돼요. 최대한 이 공간이 남지 않게 촘촘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2번 줄이 1번 줄 위로 올라가고 4번 줄이 3번 줄 위로 올라가서 1번 줄 아래로 갑니다.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시면은 이 가죽 방향을 미리 꼬면서 하면은 조금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습니다. 2번 줄을 1번 줄 위로, 4번 줄을 휘면서 3번 줄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넣어줍니다. 그리고 위로 이렇게 안으로 휜다는 느낌으로 위로 밀어주시면 돼요. 2번 줄을 1번 줄 위로, 지금 보면은 제가 미리 꺾어서 이렇게 들어갔죠. 그 다음에 4번 줄을 3번 줄 위로 꺾어서 넣어주고 1번 줄 아래로 넣어주고요. 자, 꺾어서 미리 꺾어서 넣어주고 미리 꺾어서 넣어주고 포개지는 데서 밀어주고 미리 꺾어서 들어가고 미리 꺾어서 들어가고. 제가 처음에는 알려드리기 쉽게 하느라고 1번 줄, 2번 줄 말씀드렸는데요. 보면은 1번 줄이 미리 꺾어서 2번 줄 아래로 들어가죠. 이런 식으로 밖에 있는 줄을 미리 꺾어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면은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. 미리 꺾어서 넣어주고 밀어주고 미리 꺾어서 미리 꺾어서 포갠 다음에 밀어주고 미리 꺾어서 미리 꺾어서 포갠 다음에 밀어주고 이렇게. 이 길이는 손목을 덮는 길이를 감안해서 더 여유 있게 제작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매듭이 다 됐으면 끝에 테이프로 풀리지 않게 묶어주시면 되세요.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좀 쉽게 보여드리느라고 처음에 살짝 느슨하게 했는데요. 느슨하게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앞부분에서 테이프를 한번 말아주고 테이프로 말아준 가운데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. 자,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팔찌가 될 거예요. 마감은 이 자석을 사용하고요. 자, 우선 껴서 한번 형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저는 좀 빨리 설명드리려고 매듭을 끝까지 안 하고 바로 잘라서 보여드렸는데요. 한번 손목에 대보시고 길이가 맞는 길이까지 다 따졌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길이를 한번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길이가 맞으면은 이때 양 끝에 접착제를 발라주시면 돼요. 끝부분에 테이프를 떼도 가죽이 서로 벌어지지 않게 접착제를 발라줍니다. 접착제는 소량만 조금 발라서 가죽이 서로 풀리지 않을 정도만 발라주시면 됩니다.
자, 이제 접착제가 다 굳었고요. 접착제가 굳고 나면은 테이프를 떼주시면 됩니다. 테이프를 다 떼주시고요. 마감 자석에 접착제를 조금씩 두 방울 정도면 충분합니다. 두 방울 정도 넣어주시고 골고루 벽에 묻게 한 다음에 가죽을 최대한 밀착해서 붙여줍니다. 이 가죽에 비해서 마감 부분이 좀 클 수 있거든요. 위나 아래 부분을 정해서 확실히 가죽이 붙을 수 있도록 눌러서 붙여주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반대쪽도 접착제를 한 방울, 두 방울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가죽을 위나 아래 방향 중에 선택해서 최대한 밀착해서 붙여줍니다. 이 상태에서 가죽과 이 메탈 부분은 서로 굳을 때 시간을 최대한 오래 두시고 여유 있게 건조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굳는 건조 작업까지 다 마무리되었고요. 팔찌를 착용할 때는 마무리 자석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손목에 둔 상태에서 닫아서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예쁜 팔찌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. 자, 팔찌를 다 만든 다음에 마무리로 테스를 달아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면은 이 준비된 오링 같은 경우에 손톱으로 만졌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링을 서로 열어서 벌려주면 오링을 벌려서 열어주면 됩니다. 평직계를 이용해서 벌려주시고요. 벌어진 틈 사이로 가죽을 끼워줍니다. 가죽 틈에 넣어서 이 오링을 걸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테스를 걸어주고 그리고 나서 평직계로 마무리 링을 닫아주고 이 접합 부분은 최대한 뒤로 숨겨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테스까지 더 걸어서 팔찌를 완성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